유전 본부장, 이틀 전에도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법정에서 충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을 직접 줬다, 그리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팽팽히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줬다는 사람이 언제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더잘 알지 않겠냐라고 저는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밝혀서 제가 늘어난 거지 제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 줬는 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감춰주면 감춰줬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박성규 의원님. 보면 법정에서 돈 전달 방법과 시기를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 유전 본부장 6억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변호사 계시지만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그 도로변이다. 네. 오른쪽으로 도청을 끼고 들어가면 이는 그 도로변이었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형 그때 담배 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피웠던 사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를 쇼핑백에 넣어서 담고 하나는 허리, 옆구리에 꼈다. 그 다음에 그게 벌어져서 테이프로 거기를 밀봉한다. 자, 이런 얘기를 소설로 지어낸다? 그리고 더군다나 증언으로 또이 본인이 그걸 다 잘못 위증할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 상세히 증언한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판사가 이걸 판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법리 공방을 또 거쳐봐야 되겠지만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신문지로 뭐 여기 박지원 국정원장 때 그랬잖아요. 양쪽에다 돈을 넣는데 불룩한 정도까지 판사가 다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동규 씨가 진술하는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단지 당신 그날 몇 날, 몇 월, 며칠, 뭐몇 시라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측과 과연 어느 쪽이 더 일관되고 상식에 부합하는 지금 정황을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좀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박성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날 재판에서 실제로 시연을 했다면서요? 네, 미리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그 사전에 예고해서 시연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마 즉석에서 이렇게 한번 들고 갈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이제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니까 네.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서로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의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증인의 진술이 맞는지 돈 줬다는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줬다라는 방법과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제 2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예. 들고 갈수 있는지를 재판부께서 궁금해했는데 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금 1억 원이 담긴 골판지 상자 두 개를 가지고 쇼핑백에 넣고 또뭐 테이프로 붙여서 다른 쇼핑백에 전달한 다음에 그것이 사람이 들고 갈수 있는 정도의 무게인지를 한번 가름해봤고 특히 외투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마 피고인 측, 돈 받은 측에서는 어떻게 큰 금액을 다른 사람들 눈치채게 이렇게 몸 같은 데 가져갔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실제 시연 과정에서는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취지는 검찰에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2억 원 정도는 사람이 뭐 도보로 이동하든 들고 갈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2억 원은 무거워서 한 사람이 들고 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니 2억 원을 맞춰서 처음에는 생수병으로 무게를 맞추려고 했지만 검찰 관계자가 급히 2억 원의 어떤 돈을 마련해서 실제 킬로그램을 재봤더니 이제 4킬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에 4킬로그램이라면 성인 남성이 들고 갈수 있는 무게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결국은 객관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지를 이날 재판부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지만은 뭐 실제 코트에 넣어보니 눈에 띄게 불룩해져서 방청객 중에는 웃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여전히 특정하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겨드랑이에서 끼어서 갔다잖아요, 1억을. 그런데 예. 일부러 외투를 안 입고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사로 쓴 걸 보면 예.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 외투를 그 코트를 좀 빌려가지고 입고 시연해 본 거예요. 1억을 끼어서. 그럼 당연히 볼록 튀어나오죠. 박스에 담았는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불편한 관계로 CCTV가 찍히는데 그걸 들고 갔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유동규 씨의 주장 자체가 이게 신빙성을 갖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그냥 몰래 갖고 가려면 쇼핑백에 갖고 가든지 그러면 여기다 끼워서 가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숨겨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네.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게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한 시점인 거잖아요. 뭐 네. 2억, 1억, 3억 이렇게 정치자금을 주고 불법적으로 돈을 주는데 그 시기를 완전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라고는 얘기해 줘야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언제냐? 그랬더니 답변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받은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 증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언제 받았다고 얘기해야 언제 줬다고 얘기해야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예를 들면 지금 방어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시점이 특정돼야 본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간 적이 없다. 아니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백한 어떤 무죄의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명확하게 줬다는 게 증명이 될 것이고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이 나는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다거나 이게 증명이 되면 돈을 줬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에 입증해서 판사가 판단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정, 이 시기에 대한 특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